달기로부터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30분 정도 된 시간인데요. 제 베란다 온도는 지금 햇볕 때문에 중간부 온도가 14.5도고 아래 온도가 7.3도입니다. 베란다가 온도가요, 위아래냐, 아니면은 뭐 창하고 가까운 쪽이냐, 먼 쪽이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배치를 할 때에도 추위에 좀더 강한 다육이를 아래쪽에 놓고 추위에 약한 다육이는 중간부 이상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베란다 내부 온도가 뭐 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없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딱히 그런 규칙이 없어도 되지만 베란다가 0도로 내려가는 분들도 많아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에서는 요 아래쪽에는 정말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이 배치되면 안 되겠죠? 추위에 약한 다육이로는 지금 이 당인하고 호빗당인도 약하고요. 그 다음에 앙무, 사랑무도 약하고 녹비단도 추위에 약합니다. 뭐 라울도 그렇다고 하지만 라울도 그리고 또 추위에 좀 약한 다육이가 뭐가 있냐면 우주목도 그렇고 그리고 보면은 야곱새니. 자, 보통 그 목대가 왠지 그 우주목 같은 닮은 목대의 다육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육이들은 추위에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꼭 특정 다육이가 추위에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또 판단하기보다는 다육이가 물을 또 언제 먹었냐, 분갈이를 또 언제 했냐, 농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크다가 지금 우리 집으로 온 지가 얼마나 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니까 일률적으로 뭐 추위에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정리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홍패패도 추위에 약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홍패패. 제 홍패패가 저렇게 거뭇거뭇하니 점이 나 있어요. 홍패패 제가 봄 되면 저 분갈이 해줄 겁니다. 지금 이 선반은 제가 생장등을 사용하는 선반인데 아직 생장등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저기 지금 아보카도 크림 색깔이 너무 예쁘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먼로입니다. 먼로. 아유, 먼로 예쁘네. 예쁘네요. 다음에 요거는 왁스. 얼마 전에 분갈이했던 에일린입니다. 에일린. 요거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을 몰라서 그냥 볼 때마다 예, 제 이렇게 하는 애입니다. 이곳은 제 거실이고요. 거실에서 그 베란다 창틀 쪽에 있는 거실 선반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생장등을,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생장등이고요. 이 생장등 밑에 거실로 오는 다육이들은 어떤 다육이들이 와 있냐면, 물을 먹거나 저면관수를 해서 여기에서 5일에서 제가 10일 정도 사이까지 제가 여기다가 둡니다. 이렇게 두면 햇볕이 부족하니까 제가 생장등을 켜주는데요. 생장등을 키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 이 사각 생장등인데, 제가 생장등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런 생장등인데, 위에 두 개의 팬이 돌아가서 과열이 되는 걸 막아주고요. 요렇게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 틀어주고 퇴근을 하면 끕니다. 아이들 이팬 소리도 싫어하고 이 빛도 싫어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생장등이 좀 다는 게 약간 좀, 높이가 좀 필요한 그런 생장등 구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딱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입꼬지 다육이를 잘 키우는 거에 관해서 물주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가 많고 저 역시 잘 키워내고 싶지만 잘안 되는 관계로 입꼬지에 관한 물을 어떻게 할 거냐, 물을 얼마만큼 주면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끔가다 있는데요. 입꼬지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물을 흠뻑 주거나 저면관수로 주거나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화분 전체가 젖어 있으면 여린 입꼬지의 뿌리가 무름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입꼬지는 대부분 다 상면에서 스프레이로 물을 주는데 그럼 상면에서 스프레이로 물을 주는 간격이 어떻게 되냐? 보통 한 7일 정도라고 기준을 세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꼬지는 물을 주는 방법은
처음에 뿌리가 나지 않고 혹은 자구가 났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을 때는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고, 자, 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도 요 다육이 지금 요 발디 입고자 한 건데 뿌리 안 났어요. 뿌리 안 났어도 가끔가다 스프레이를 해줍니다. 그거는 혹시 다육이 입고지가 그 뿌리가 내거나 자구가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생육을 할수 있는 환경에 이렇게 좀 접근하게 해주면 좀더 빨리 뿌리가 내고 좀더 빨리 자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 스프레이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뭐 스프레이 하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뿌리가 없는데 그 스프레이 하면 뭐 하겠어요? 뿌리로 흡수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는데. 자,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자, 입꼬지를 이렇게 해서 그 올려놓고 나서도 그냥 스프레이 분무를 가끔씩 해줍니다. 그거는 빨리 뿌리가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하는 걸 거고, 저도 그렇게 가끔가다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꼬지를 한그뭐 입꼬지가 무르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물러서 그게 뭐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꼬지는 물주기는요, 입꼬지 물주기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뿌리가 나온 후에 자구만 나왔다고 해서 물을 주는 게 그게 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구가 나와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나왔을 때 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요 오팔이나 입꼬지 한 거는 지금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물을 안 줬었는데 지금 입꼬지 이렇게 흙을 덮어놓고 상면에서, 지금 보면 상면만 살짝 젖었죠? 상면에서 살짝 스프레이 해줬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뿌리 세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물을 흠뻑 줘도 충분히 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지금 요 다육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꼬지들도 상당히 강합니다. 뭐 엄마만 강한 게 아니라 입꼬지도 강한데, 이 입꼬지들을 제가 여기로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입꼬지를 조금 더 빨리 좀 키워보고 싶은 그 마음에 여기 거실로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은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입꼬지들 잘 큽니다. 요 마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중에 2개만 그 자구가 나오고 3개가 자구가 나오지 않고 뿌리만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요 생장등 밑에서 온도를 좀 맞춰주고 요거 좀 자구가 나오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지금 그 거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입꼬지 물 주는 시기는 뿌리가 나온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상면에서 스프레이 하는 거를 다들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뿌리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을 흠뻑 줘도 다이 화분 안에 물이 너무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입꼬지 같은 경우 상문에서 물을 주면 금방 날아가요.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좀더 자주 스프레이를 하는데 보통 기간은 7일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입꼬지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크게 입꼬지를 만들면 이큰 입꼬지판이 햇볕 경쟁에서 다른 다육이들을 다 물러내고 자기가 햇볕 있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애가 자꾸 선반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입꼬지도 햇볕을 많이 받아야지만 예뻐집니다.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이렇게 작은 화분으로 해가지고 얘네들도 좀 군데군데 햇볕을 받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제가 지금 입꼬지를 성공해서 요만큼이라도 지금 키워내고 있는 겁니다. 입꼬지판은 성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큰 입꼬지판보다는 이렇게 작은 입꼬지판이 입꼬지를 키워낼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더라고요. 아니면 모주 밑에다 내려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모주랑 같이 관리를 하면 되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입꼬지 물 주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 드렸고, 제가 지금 입꼬지를 조금 더 빨리 키워내고 싶은 마음에 베란다에서 거실로 가지고 와서 생장등 밑에서 키우고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생장등 키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